AI 매몰지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오염 실태를 고발한 KBC 탐사 보도에 대해 전남도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생물 방식은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만 하며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수질 검사와 관련해 내놓은 분석 자료입니다. 주변 농사용 퇴비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일 뿐 침출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이 매몰지하고 지하수의 오염 문제가 같이 이게 결부이 된다는 건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그것은 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술적으로는 침출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매몰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도 비슷한 답변만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 방식은 처리 방식상 침출수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남도의 이런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몰지 인근 농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퇴비를 뿌려왔지만 그동안 지하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AI 매몰지로부터 약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과수원입니다. 매몰지 한 농장에서의 지하수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농사용 퇴비를 쓰고 있는 이 과수원의 지하수는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퇴비를 많이 써서 그런다? 그거 말도 안 돼서 누가 그러던가요, 그 얘기를. 우리는 그 1년에 한 번씩 친환경 것 때문에 검사를 해요. 네. 근데 없습니다, 그런 거. 지하수 오염이 침출수가 생길 수 있는 매몰 1, 2년 뒤부터 집중되는 것도 전남도의 분석과 해명을 무색하게 합니다. 침출수에 대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음용을 한다거나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검은 침출수가 줄줄 흘러나와도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생기지 않는다고만 말하는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무책임한 행정에 지역민들은 오염된 지하수에 계속 노출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